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최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이 최면을 하게 되면 왠지 최면사가 사람들을 조종하게 하는 것 같고, 최면사의 어떤 지시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같고, 최면 상태에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그런 어떤 약간 무서운 상태, 완전한 무의식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최면은 꼭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최면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이 의식과 무의식이 공존한 상태. 뭐 쉽게 말하면 저녁에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을 때의 그 중간 상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와 아예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이 중간 상태. 그걸 바로 어떤 최면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몽롱하게 누워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즐거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그것에 몰입하잖아요. 그 영화, 그 드라마에 최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구야 밥 먹으라고 해도 그게 잘안 들린다는 거죠. 그만큼 최면은 내 의식이 없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 내 의식이 어떤 거 하나에 완벽하게 몰입된 상태, 집중된 상태가 바로 최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최면 상태가 되면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저 돋보기처럼 크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내 잠재 능력이 그래서 좀더 올라오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더잘 느낄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잘볼 수도 있고,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더잘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게 이제 최면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마음에 몰입했을 때그 위대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면은 사람을 조종하거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원해줬을 때 그런 최면 상태에 이끌리는 것이지, 난 최면 싫어요. 난 최면 안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최면을 걸고 해도 아무런 어떤 효과나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 재미있기도 하고 살짝 신기할 수도 있는, 아니면 전혀 재미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간단한 최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직접 하게 되면 훨씬 더 교감이 잘 되기 때문에 반응이 빠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천천히 믿고 잘 따라하게 된다라면, 아, 최면이 이런 거구나. 좀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구나. 이런 걸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하는 거는 손바닥 개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깨 긴장도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좀더 릴렉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편안하게 마음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몸도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손바닥 개폐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왼쪽 손바닥이 자석의 N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른쪽 손바닥은 뭐가 될까요? 자석의 S극입니다. 이게 자석의 N극이고, 이게 자석의 S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게 자석이면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실습은 여러분이 일부러 이거를 붙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이게 자석의 N극이고 S극이라고 마음을 집중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실제 자석인 것처럼 상상을 해보고 자석이 붙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자석이라고 상상하면서 저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벌려봅니다. 이게 자석의 N극이고 자석의 S극입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중을 더 하고 싶으신 분은 눈을 감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전혀 위험하거나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자, 되도록 눈을 감고 하면 훨씬 더 집중하는데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리얼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왼쪽 손바닥이 자석의 N극이고, 오른쪽 손바닥이 자석의 S극입니다. 이제 두 손바닥이 자석처럼 서서히 달라붙는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점점점 빠른 속도로 자석이 찰싹 달라붙습니다. 나도 모르게 두 손바닥이 자석처럼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쭉 달라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좌석이 찰싹 달라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좌석이 달라붙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찰싹 좌석이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두 손바닥이 찰싹 달라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빠른 속도로 좌석이 달라붙습니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철썩 두 손바닥이 달라붙습니다. 어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일부러 사실 이렇게 붙인 건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달라붙어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 손을 한 요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은 눈 뜨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좌석의 N극이고 이게 좌석의 또 N극이에요. N극과 N극이면 이렇게 밀어내겠죠. 그래서 일부러 손을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N극과 N극 좌석이라고 상상만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눈을 감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바닥은 좌석입니다. N극과 N극입니다. 이제 서서히 두 좌석이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뭐가 쭉 벌어져 버립니다. 좌석이 쭉 벌어지면서 두 손바닥도 어깨 넓이만큼, 저 우주만큼, 하늘만큼 쭉 벌어져 버립니다. 좌석의 힘이 더욱더 강해져서 두 손바닥을 완전히 밀어내 버립니다. 쭉 벌어져 버립니다.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쭉 벌어져 버린다고 더 리얼하게 상상해보고 생각해봅니다. 완전히 두 팔이 벌어져 버립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원위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신기하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 최면 감성이 좋은 사람들은 말만 해도 이렇게 쭉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최면 감성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이걸 또 자주 연습하다 보면 실제 이렇게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연습을 해도 우리가 의식이 없거나 최면에 걸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의식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상상을 하니까 내 몸이 이렇게 이 좌석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내 두 손바닥이 좌석처럼 쭉 달라붙는다. 즉 최면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질 수 있다. 내가 이것에 집중을 하니까 이게 실제처럼 내 몸이 반응을 할 수 있고 마음이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했을 때 실제 이게 최면에 걸린 것 같지만 이게 어떤 내가 의식이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는 절대 아니다. 내 의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라는 이 무의식 상태와 소통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이게 바로 어떤 최면 상태고 최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뭐 해보시다가 잘 안 되는 거나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호흡 체면사 정유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